안녕하세요, 오복이 여러분, 오은영입니다. 오늘 은영이랑 밥 먹자 시간은요, 손님 모셔야죠. 여자분입니다. 개그우먼 MC로 유명하십니다. 매니지먼트 회사 대표님까지 하고 계세요. 은희, 소은이. 외국인 누구라고? 외국인이요? 그런 소문이 났어 언니? 형돈이가 주가 모른다고. 아니 주가 모른다고 내 연락을. 아, 그 얘기한 거예요? 받은 얘기? 아이고! 아니야. 아이고, 언니! 아, 앉아, 앉아, 앉아. 어? 아, 언니가 밥 사준다 그래서. 아, 그래, 그래. 야, 너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죠. 뭐, 정신없이 또, 뭐, 칠랄래, 팔랄래. 야, 그게 너는 그대로다. 아니, 언니야말로. 진짜. 나? 언니야말로 그대로지. 나는 뭐, 나는 뭐 많이 이제 쭈글쭈글 했었어요. 야, 시켜. 우리 시키자. 어, 이거 뭐 알아서 주는 게 아니군요. 야, 시키자. 사실은 내가 미리 시켰어. 아, 시간 걸린다 그래가지고. 좋아, 좋아. 대망어. 좋네, 좋네, 언니. 시키고. 네네. 낙지볶음 앤 메밀면에. 어, 그것도 좋다. 다음에 또 있어요? 고추전. 고추전. 아, 먹어야지. 그리고. 둘이잖아요, 언니. 어, 그리고 생대구를 오늘 추우니까 매운탕으로. 어? 둘만 먹는 거 같이 드시는 거예요? 어? 같이? 너 너무 많이 시켰냐? 빰빰 띠라라. 야, 네 근황 좀 얘기해봐. 근황이요? 얘기해. 어머, 송 대표님. 송 대표님. 아이씨, 정말. 어? 대표님이 됐어요. 송 집사님. 그렇죠. 교회 가는다는 이제 집사님이고, 평일날은 대표님이고.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 회사를 백수가 됐을 때 시작한 거란 말이야, 언니. 2014년도에. 그냥 그때 처음에는 그냥 막 놀았죠 뭐 그냥 놀다가 근데 이게 뭔가 돌아가는 흐름이 저 같은 미혼의 여자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막 가정 가정 예능이 막 그렇지. 올라오고 관찰 예능 하면서 근데 저 제가 또 이제 관찰이 이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수다나 떨지 나불거리는 줄은 알았지. 내가 뭐 인생 자체가 재밌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너는 진지하지. 약간 좀 진지하게 있잖아. 내가 진지충이잖아. 너는 기도하고 책 보고 목공하고. 네, 맞아. 약간 진지충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방송이 딱 끊기고 나서 백수되고 나서 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뭐라도 하자 그래서 이제 월급쟁이가 돼야 되겠다 다시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를 만들고 자발적인 월급쟁이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그맣게 팟캐스트 제작하는 회사가 이제 TV 프로그램도 만들게 되고 그랬구나. 또 그러다가 또 매니지먼트도 하게 되고 또 올해 또 영화 제작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또 영화도 제작했어? 예, 영화 제작했어요. 난 추천시켜주라. 직원이 지금 47명이에요. 어머, 야 너네 회사 꽤 크다. 네. 응? 한번 가야 되는데 니네. 아, 한번 놀러오세요. 다들 진짜 플랜카드 붙여놓을 걸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아니 너네 회사 오픈할 때 네. 사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얘기하라고 했어. 맞아. 언니가 얘기하라는데 근데 언니 너무 고맙게 막 사람들이 알아서 막 이것저것 보내서 사실 필요한 것들이 그냥 정말 없어요 언니.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안 했던 거야. 내가 언니한테 진짜 큰 거 하나 받아달라고 그랬는데 다 있어.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언니 아이 뭐든 괜찮다고 언니가 그랬잖아. 근데 내가 다 있어가지고 진짜로 얘기를 안 했지. 아니 내가 어디선가 봤는데 예. 누구랑 같이 살고 있다고. 제가요? 응. 저 혼자 있어요. 아니 외국인 누구랑 뭐. 외국인이요? 그런 소문이 났어 언니? 아니 그 남자가 아니고 야 남자면 너무 좋은 일이지. 그래서 설레었네. 아 남자가 아니고 왜 그런 데뷔한 무슨 아주 어린 여자 외국인? 전혀 아니에요. 언니 근데 이 시간대 드시면 오늘 첫 끼예요? 아침에 언니? 아주 간단하게 먹고 나왔어 아침에. 나는 세 끼를 다 챙겨 먹으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에라 언니랑 그 식사하신 거 봤거든요. 언니가 갑자기 에라 언니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넌 살쪄본 적 없지? 그러시더라고. 에라가 나한테 언니는 억울한 살이야. 막 맞아. 그러니까 은희가 서울예술대학교를 나온 거지? 그렇죠. 예전에 서울예술전문대학교였죠. 서울 예전이니까. 재밌었던 얘기 좀 해봐. 탈춤 서클에 있었거든요. 탈춤 동아리. 거기가 이제 유승용 오빠
최동문 오빠 그렇게 바로 윗선배였고 그래서 이제 뭐 탈춤 추러 다니고 또 실용음악과 친구들이랑은 또 띵자띵자해서 같이 이제 공연팀을 꾸려가지고 여름방학이면 시골로 이제 공연 활동 공연 봉사 활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처음 갔을 때 다른 과 친구들은 절 잘 모르잖아요. 맨날 뭐 새벽에 와서 쟤는 탈춤도 추고 축제 때 개그공연을 하면 또 막 나타나서 개그공연도 하고 뭐 또 하고 막 이러니까 쟤는 그런 소문이 있었대. 다른 과에 이사장님 아들인데 딸도 아니고 아들인데 아까 네가 아들? 제가 그래서 이사장님이 그냥 같이 등교해서 학교에 풀어놓으면 애가 그냥 놀다가 이사장님 퇴근하실 때 따라간다? 같이 간다 어.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연극과 이렇게 다니면 무대하는 친구들이 휴가를 나오면 집에 안 가고 학교로 와요. 그럼 친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저녁에 막 야 오늘 또 승룡이 왔으니까 한잔 해야지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근처에 또 선배님 살고 있으면 또 선배님 우리 가도 돼요. 그래서 선배님 집에 우르르 그 가서 또 우르르 가서 그냥 뭐 이렇게 뻗어서 자고 또 다음날 눈 뜨면 야 해장하러 나가야지 그러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대학로로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저희 공연 선배님들 중에 많이 계시니까 대학로에 10시에 하는 공연이 있어요. 아동극 공연을 10시에 해요. 10시에 하나 보면 또 아동극 하는 선배님들이 또 점심을 사줘요. 또 오후 2시쯤에 무용하는 선배님 공연을 가요. 또 선배님이 또 뭐 밥을 사주면 그걸 먹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박 3일을 휴가 나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지내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하고 집에를 안 가고 네. 그래서 사실 전후회가 아주 남달랐죠. 그랬구나. 네. 그리고 승룡이 오빠는 군 생활을 했는데 바로 선임이 우리 친오빠였던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승룡이 오빠가 뭐 리무반에서 서울예전 나왔다고 하니까 어? 혹시 송은이 알아요? 어 왜 은이 알죠? 제가 제 동생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남다른 뭐 모르겠어요. 우리 오빠가 좀 챙겨준다고 잘 챙겨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리고 또 군대 가면 또 처음에는 좀 또 낯선 공간이니까 네. 또 그렇게 아는 사람이 좀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해. 맛은 괜찮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매운탕 진짜. 야. 나중에 따로 오고 싶을 정도로 맛있어요. 어우, 뜨끈뜨끈하다. 진짜 성은이 씨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우리 은이. 우리 은이 진짜 자주 얘기하셨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아. 나의 은영원이었는데 이제는 국민의 은영원이었어. 지난번 방송 때 정현동 씨 오셨었거든요. 아 형들이 왔다 갔어요? 네. 아. 네, 네. 소희 대표님 네. 연애 얘기를 하다 갔어요. 형돈이가요? 주가 뭘 한다고? 아니 주가 뭘 한다고 내 연애 얘기를. 아 그 얘기한 거예요? 뭐 또 천송이 받은 얘기? 아닌가? 아 또 그러면 걔가 맨날 계속 놀리는 게 있거든요. 장미꽃 천송이 언니 안 받아봤잖아요. 나 못 받아봤어. 천송이는 대형 화분만 해요. 야 만 해요. 그게 팬이 아니라 연애한 사람이 보내준 거야? 예. 어머. 야. 저는 언니 약간 좀 감성이 그렇게 뛰어난 애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고 어머 막 그렇게 감동했다기보다 이걸 어떻게 다 치우지 나중에 막 이 생각을.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만났어? 아, 내가 소개해줬어? 네. 제가 방송에 나온 거 보고 너무 팬인데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그냥 캐주얼하게 만난 거예요. 지인의 친한 형이니까 그럼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농담으로 송은이 씨랑 만나려면 뭐 송은이 씨가 뭘 좋아하냐 막 계속 물어봤나 봐요. SM5 사주셔야 된다고 말해. 그렇게 전에 내가 이제 농담으로 그랬죠 그냥. 그랬더니 야 10대 사준다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야 농담이야 뭐야? 그랬더니 진짜야 너 진짜라니까 진지하게 해. 아니 나 너무 그런 거 어려우니까 싫다고 이제 몇 번 거절했는데 진짜 소원이니까 그냥 한 번만 만나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대화가 막 되게 잘 통하는 건 아니었지만 아, 좋은 분인 건 틀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얼굴을 보고 나면 그냥 연예인이 다 똑같으니까 어차피 만난 데 더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몇 번을 더 만났죠. 계속 만났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좀 캐주얼한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캐주얼한 걸 생각할 나이가 아니지만 그땐 또 좀 더 어렸고 그래서 좀 진지한 만남이라는 게 잘 이해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진지한 만남을 계속 원하셨고
예, 하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이제 결혼 얘기를 계속 하시고 막 이러니까, 좀 제가 결혼 얘기할 때 좀 약간 좀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이었다면? 지금이었다면. 어. 장미 한 송이어도. 한 송이어도? 좋다. 나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참 감사하다. 진지하게 만나봅시다. 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결혼은 각자가 참 좋은 사람이어도 결혼할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돼야지 네. 결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전송이. 네, 그거는 제가 사실 연예계 원조 총성이에요. 전지현 씨가 아니라. 그래도 회사를 하면 나름의 지향하는 바. 제가 막연하게 한 3년 전에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나는 어떤 회사를 하고 싶은가? 그런 거를? 패드에다가 이렇게 메모장에. 근데 그 패드를 안 쓰다가 오랜만에 켰는데 그게 메모가 딱 살아있는 거예요. 적어놔 보자! 이런 마음으로 적었거든요. 올해 한 7월인가 제가 그걸 열어봤더니 어머,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2025년에는 이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3년에는 뭐고 또 2년 뒤에는 뭐가 되어 있을까가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도 적혀 있긴 한데 항상 한결같이 생각하는 거는 그냥 저는 제가 가진 이런 재주 가지고는 그것만 따진다면 평생 먹고 살 수 있고 그게 훨씬 속이 편해요, 사실은. 그렇지. 네, 근데 회사를 만들었을 때는 좀 진짜 여러 사람이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저보다 더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 또 나와는 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라서 일단은 그게 변하지 않고 직급이 높든 낮든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뭐 1년 차든 몇 개월이 안 된 직원이든 다 자기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 상장을 목표로 하고 뭐 돈을 벌고 이것도 좋은 목표지만 어떤 사례가 되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은이답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좀 좋은 사례 그리고 이제 뭐 특별히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스펙들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서로 부족하지만 이해하고 같이 성취했을 때 그걸 조금이라도 나누고 이런 모양이 갖춰진 회사? 그런 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내가 말한 협동과 협조잖아요. 네, 맞아요. 언니. 각자의 역할에서 협동과 협조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 나누고 어려움을 네. 나누고 또 기쁠 때도 나누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너지가 생기는 거지. 네. 그럼 이제 새로운 것들이 또 창조되어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네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갑자기 들었냐면은 지금은 너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예전에 이러한 연예계, 네. 엔터테인먼트 이 어떤 영역이 일부는 지금은 너무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일부는 약간 착취적인 구조가 있었단 말이야. 완전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회사 또 어린 이제 막 자라나는 어린 막 이제 데뷔하고 네네, 막 연습하고 네네. 이런 사람들을 좀 키우고 기다려주는 그리고 너는 네가 해봤으니까 네, 누구보다 맞아요. 잘하잖아. 그러니까 네. 네가 물론 이제 대표님이 됐으면 대표님의 어떤 입장도 있는 거지 사업가로서 왜냐면 네. 이윤을 내야지 회사를 키워나가고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가족들 식솔들을 다 그 회사 식구들을 거기 살리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경험을 다 해봤던 거기 때문에 연예계 대선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구조라든가 얘네들이 딱 그 소속사에 들어오자마자부터 뭔가 빵 뜨거나 수익을 막 내는 네네. 게 아니라 또 이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생존과 관련되는 걸로 쪼면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 잘 이해해서 네. 그들이 이제 정말 클 수 있도록 네네. 그들 개인이 커야 좋은 연기도 하고 네. 노래도 부르고 좋은 작품도 만들고 그러는 거니까 누구보다 네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난 생각해. 네,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농담으로 봉선이랑 계약할 때도 봉선아 나는 선배이자 대표이자 그런데 네가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일단 제가 이제 봉선이를 너무 재능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너무 재밌고 웃기고 약간 좀 뭐 투박하지만 속은 되게 따뜻하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봉선아 난 네가 혹시 너는 탑스타가 되고 싶니? 그것만 아니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탑스타가 된다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이 일을 대중들의 사랑을 잘 받으면서 오래 할 수 있는 건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네가 혹시 탑스타가 되고 싶으면 나는 그거는 그건 못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점들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다가 정말 많은, 너무나 많은 대중의 사랑을 한꺼번에 받게 되는 어떤 누군가가 나온다면 그거는 정말 그 친구가 잘해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유, 저는 또 애나 언니랑은 달라요. 아, 언니가, 아, 언니 저는 56kg 평생 두 번 됐어요 하길래.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말라깽이들은 몰라. 그러니까. 얼굴이. 약간 오정종 느낌이고 같은 얼굴. 팔목이 얇고 그래서 속고 계신 거예요. 막 내가 진짜 무슨 구경할 눈이라고 했는데 어떤 얘기도 못해요. 왜? 내가 좋아서 시작해서. 아니 누가 등떠밀었다는 게? 너 누가 시켰냐 네가? 어?